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한다 해도 지루의 결정적 요소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학교에 등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면, 올림픽의 시상식이 없이 모두 금메달을 받는다면, 원할 때 뛰고 원할 때 멈추면 되는 동물들의 코커스 경주가 시작됐다. 경주 끝! 숨을 헐떡이며 동물들은 도도새 주위로 모여서 물었다. 누가 우승을 했지? 도도새가 고민하며 대답했다. 모두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상을 받아야죠. 우리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 살던 날지 못하는 새이다. 외부에 큰 위협이 없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거나 빠르게 도망갈 일이 없었고, 그로 인해 날개가 폐화됐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선원들은 바보, 멍청이라 놀리며 그 뜻으로 이름을 도도라고 붙였다. 평화만 누려왔던 이 멍청한 새는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자 결국 멸종되고 만다. 도도새 효과는 위험과 경쟁이 없으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도도새의 멸종을 보며 우리는 적절한 위험과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열심히 달렸지만 모두가 승자라 한 도도새의 말을 사람들은 풍자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도도새 가설. 유난히 이론이 많은 학문이 있다. 유난히 목소리가 큰 학자가 기선을 잡는 학문 분야들이 있다.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 윤리. 이 모든 학문들은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장이 많은 게 당연한 거고, 무엇 하나가 진리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자신도 도도새처럼 승부를 가리지도 못할 거면서 제자리를 뱅뱅 도는 소모적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1975년 레스터 루보르스키는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가장 저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일반 정신의학 아카이브라는 저널에 도도새 가설이라는 글을 실었다. 그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기법들, 프로이트식 정신분석, 융의 분석심리학, 지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인본주의치료, 이 사이에는 사실상 효과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버린다. 심지어 항우울제를 비롯한 약물치료 역시 정신치료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심리상담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로서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은 정신치료가 효과를 거두는 비결은 이론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치료자가 환자에게 보이는 인간적 관심과 열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허물없는 소통, 매우 비특이적인 요소들임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한다 해도 치료의 결정적 요소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약물치료 역시 약물 자체의 우수성만큼이나 약물을 매개로 끈끈하게 이어지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도도새 가설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공통인자 이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괜찮아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건강한 관계와 신뢰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자를 가릴 수 없다고, 아무도 모른다며 제자리만 뱅뱅 도는 소모적인 경주는 하지 말자. 나태와 무의력에 빠져 멸종한 도도새가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